대기한다. 와, 대기. 조선 최고의 족대꾼이 있었으니 호는 족대요, 이름은 까망이라 우리는 그를 족가영이라 불렀다. 안녕하세요. 조선 제일 족대꾼 족가영이요. 이 뉴질랜드에서 킹피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잡으려면 아주 배 타고 산 타고 개 고생고생을 해야지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바로 보시지요. 저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지금 여기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따라왔다고 합니다. 제발 울어라. 와, 쇼바이트. 쇼바이트는 한번 입질한 걸 쇼바이트라고 합니다. 원래 코리아님 진짜 늠름합니다. 늠름해. 와. 지금 부실해가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라이징. 보일링. 우와, 저기 우와, 보일링. 보일링 온다, 보일링. 눈앞에서 보일링을 볼 수 있다니. 육지 보일링이 있다니. 처음 봤어, 육지 보일링. 그럼 보일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큰 물고기 들어오면 작은 물고기들이 브라라 하면서 막 큰 물고기를 라이징하고 막 이런 거를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잘난 척 하지 마. 잡았다. 자, 왔습니다. 무시를. 카와이. 카와이네. 카와이도 이렇게 와가지고 무는구나. 대박. 와, 아니 뒤에 부시리가 따라왔는데 얘가 먼저 와서 물었어. 더 빠르구나. 얘네를 이렇게 쾅쾅 하면 얘네가 올거든요. 왜 그 천번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부시리가 먹이 활동할 때 이런 소리를 내거든. 그러니까 미끼가 많다는 거를 얘들한테 파동으로 알려주는 거야. 찌찌뽕. 뭐요? 그럼 여기 있어요. 지금 부시리가 입질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킹피쉬가 아주 입질이 예민한 것 같아 지금. 까망 나왔다가 족가 나왔다가 정신이 없어. 자, 찌낚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 저도 찌 손맛 한번 봐야지요. 뭐야, 그냥 자동빵으로 잡히네. 참돔입니다. 헌터빵 양반 좀 잡으시오. 저 벌써 잡았어. 그런 거 안 잡습니다. 가거라. 아, 이거 찌낚시 너무 재밌는데? 우와, 들어가는 거 봐. 우와, 잡았다. 야, 커. 야, 진짜 커. 야, 진짜. 야, 아니야. 20 넘어, 진짜로. 16. 아니야, 우와. 뭐예요? 우와, 몰라. 야, 손맛 진짜 좋다.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우와. 좋은데? 우와.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뜰채면 또 해줘야지. 와. 이야. 우야. 너무 멋있다. 두손을 좀 대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천천히 갈라. 야. 성세치. 뛰어. 야. 이야, 어이, 사이즈 좋다. 거의 육자 되겠다. 6점. 자, 이것도 미끼를 위해서 또 쟁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내가 낚시를 잡았던 어종 중에 제일 큰 낚시. 어때요? 죽여. 완전 죽여. 저도, 저도 할래요. 안 돼. 와, 진짜 손맛 미쳤습니다. 와, 이러니까 뉴질랜드 하지. 자, 헌터빵 양반. 집 잘 보고 있어야 돼. 이제 들어가네요. 들어간다. 계속 풀어줘요? 아직 더 풀어줘. 기다려. 훅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들어간다. 채. 잡고. 채. 잡았어? 있어. 이거 보남 하나 이거 참도 조그만 거. 맞았어. 다시. 저 낚시 못하네. 야 그러지. 너 은근히 낚시 부심 있잖아. 야, 무슨 부심이 있어요, 형님. 자, 저기 내려가고 있고. 찌가 좀 안 보이는데. 다도. 채. 잡혔어? 아, 모르겠어요. 아, 낚시 못하죠.
아 모르겠어. 아 답답하죠. 아 있어. 아 있어. 아니 얼굴이 진짜 아 저 답답이 이 표정이었는데. 없지. 없어요? 아해. 손맛 좋았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손맛... 메다10까지 잡아봤어. 근데 이거요? 어 유진아. 절대 못 끌어. 나 카와이 저거 끊는데도 진짜 힘들었거든. 저 절대. 아까 카와이 비슷한 거 끌었는데. 아 처음부터 끌어봐야 돼. 진짜. 아 힘 넘칠 어. 때. 처음부터 끌어봐야지. 아 진짜로? 그 느낌을. 아 그럼 카와이 잡게 해줄까요? 카와이? 아니요. 네. 카와이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요? 어. 아 좋죠. 카와이부터 시작하면 좋죠. 정어리 한 마리. 오. 아 등깨기로. 등깨기를 해가지고 아 이거 감아주는구나. 야,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자 쭉 흘려주면 됩니다. 뭐야 아 뭐야 아니 그 큰 정어리를 넣었는데 참돔 저만한 걸 저만한 게 나오네. 신기하네. 작은 게 이렇게 작은 게 올라오더니. 근데 이 작은 것도 손이 아프네. 아 손이 아파? 네. 이 작은 것도 손이 아프네. 아까 카와이 진짜. 저 큰 거 잡잖아. 더 아파. 더 아파. 와. 에이 또 바로 물겠다 이거 진짜. 오 뭐야? 뭐야 이거 뭐? 야 너무 작잖아. 아 좀 더 커져. 야, 30. 조금 더 커졌네. 30 안 되네. 야 25. 25. 방생.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난리 났어. 와. 팝핑 때 던져봐. 팝핑 때. 자, 제가 한번 요거 던져보겠어. 어복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어 이게. 이거 뭐 낚시는 어복이지. 안녕히 계세요. 제주도 수산시장 가야 되나? 그럼 의미가 없는데. 아직 포기하긴 일로. 그럼요. 멘탈 나갔네. 아니요. 멘탈 안 나가요. 사 먹으면 되죠. 어 그러네. 와 여기 보일링 끄는 거 봐. 어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안 물어, 근데. 아 이건 안 무네. 이거 안 물어요. 와 여기 밑에 엄청 많은데. 아 여기 있네. 킹. 던져. 얘가 같이 다니네. 여기 앞에 엄청 많소. 여기 팔 앞에 빨리 던져. 그거 던져보세요. 던져 아무거나 막 던져. 아 이게 뭐예요? 여기 봐. 카와이가 맛있어 보이는데? 야 이거 여기서 투망 치면 이거 와 대박인데. 투망 치면 이거 씨. 와 이거 평생 먹겠어 이거. 자 드디어 작살난다님 오셨습니다. 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몸 안 좋아요? 아 괜찮아? 빨갛네. 아이고 야. 열 나는 거 아니고 탄 거예요 여러분. 이 짝이 피 안 왔어? 아, 어 안 왔어. 아 괜찮았어? 네. 야 역시 작살나. 제일 유명한 식당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저희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렇죠. 잡아서 먹으려 했는데 뭐가 안 나와가지고. 작살이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그렇지요. 킹피시 잡으실 수 있나요? 킹피시 보이면 무조건 쏴야지. 아 킹피시 잡으면 파티니까. 야 파티. 저기 초짜 낚시만한 킹피시 부탁드려. 너무 작습니다. 킹피시 잡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야. 아 오늘 여기서 한번 파티 한번 즐겨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가시지요. 아. 자 맥도날드 먹어보겠어. 아. 자 작살님 이제 입수. 어. 야 나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싶다. 호주에서는 물 밖에서 장전하는 게 불법이고. 아. 뉴질랜드에서는 밖에서 장전해도 돼요. 아, 저런 게 또 있구나. 우와. 와, 저 장전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 힘 엄청 들어가잖아요. 아니, 가슴이 너무 아파. 아. 명치가 너무 아파서 아무나 장전을 못 하는 것인데. 와, 진짜 잘한다. 에이, 빨리. 렛츠고! 조심하세요! 렛츠고! 와, 아까 우리 엄청 큰 거 같아서. 와. 이거 쏴요? 어, 아니. 너무 커. 쏘지 말아요. 와, 가오리. 아, 가오리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 잡아도 못 올려. 와, 진짜 크다. 한 50kg, 60kg? 저 정도면 몇 킬로 정도 돼요? 없는 게. 조금 뭐 한 60kg. 와, 60kg면 내 몸무게네. 아, 물살이 너무 세서 땅을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 대기한다. 와, 대기. 킹피쉬 잡았나? 쏘셨어요? 쏜 거 같아, 쏜 거 같아. 내가 볼게. 어? 아니,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잡았어요? 무슨 막 히트기트 하잖아, 앞이. 어디요? 아, 오리발인가? 오리발, 오리발. 아, 형님. 잡았다! 오, 끌려간다. 잡았어! 끌려. 잡았다! 끌려. 우와! 우와! 저 안고 계신 거 보세요. 놓치면 안 되죠? 걸려있어요? 우와! 오, 좋아. 와, 저 정도면 금치장. 아유, 충분히 사이즈 돼. 충분히 사이즈 돼요? 아, 치트키를 썼어. 치트키! 아유, 아니요, 내가 홀리콜 했는데 입질 한 몇 번 받고.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했는데. 긴급 투입 해가지고. 긴급 투입, 진짜로. 오케이. 아감 있다. 어. 머리 찌르고.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 사투불에서 지금 심해를 하고 있거든요. 와, 멋있다. 끌려오고 있습니다. 자, 킹피쉬 인수인계. 와, 씨. 아나. 우와, 사이즈 봐라, 여러분. 이야, 이게 바로 뉴질랜드 킹피쉬입니다. 이야. 진짜 거의 굿자예요. 와, 거의 굿자. 뉴질랜드에서는 여길로 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요 크기로 됐지. 아, 네. 와, 살 두께 봐. 씨. 자, 등 쪽으로 쭉 타주고. 이야. 손맛 좋다, 이거. 라인 수율 좋은데요? 야, 타는 맛이 있네. 오, 야. 잘못 탔다. 뭐야? 진짜 잘못 탔다. 뭐야, 롯데다! 너무 신나게 타가지고. 어쩐지 쭉쭉 나가더라. 비껴치기 해가지고 똥꼬까지 그냥 라싹! 사무라이! 부시리는 크게 먹어야 또 제격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크게. 어우야! 크게 썰어주네. 막 썰어 햇집인데, 완전히.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끝. 와! 야, 이렇게 회 한 접시가 뚝딱이요. 야, 자, 드셔보시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찍어가지고. 이야, 뱃살 드시네. 아, 아시지. 야, 우와. 진짜 맛있다. 몸통살 맛있네. 뱃살이랑 별거 아니야. 주베르베르. 야,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먹은 거 봐. 빨리 먹어. 하기 싫어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또 현지인분들은 또 이렇게 회로 안 드신다고요. 스테이크로 많이 먹어. 스테이크로. 뭐야? 먹으려고 했더니 다 먹었네? 어? 우와, 싸가지 없는 것들. 안돼야. 아, 나 준비하고 있었어. 이렇게 우리 맛있게 먹어보았고, 또 다음 컨텐츠를 향해서 또 달려가보도록 하겠소. 뉴질랜드 넘버 원과 함께 하라면! Let's go!